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こんにちは. 私は 다국어 채널을 운영している 김 박사입니다. 大家好, 我是经营多 위종 카페팅 频道的 김 박사. Bonjour, je suis le Dr. Kim, que dirige un café multilingual. Hola, soy el Dr. Kim, que dirige el canal de café multilingüe. Hoy, meu nome é Dr. Kim, que dirige un canal de café multilingüe. Ciao, sou o Dr. Kim, que gestiona um canal de café multilingüe. W3 é o Dr. Kim, que atua e avisa o mundo e ajuda no canal de café. Hello, even the Dr. Kim. The INMS Freegan 카페 채널 배트라이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글로벌 200구문 회화의 7장 레스토랑에서 In a Restaurant의 101강, 오늘 101강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What's today's special? What's today's special? What's today's special? 今日のおすすめは何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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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天的菜谱是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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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кое сегодня блюдо? Какое сегодня блюдо? Какое сегодня блюдо? 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은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 하다 이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을 직접 목적어인 do가 되며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각 언어별로 어휘를 살펴보면 오늘의 요리 한국어는 오늘의 요리고 영어로는 today's special. 그다음 일본어는 쿄노 오스스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어는 진티엔드 차이푸. 그다음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시보드냐 블루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살펴보면, 자,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에서 오늘의 요리가 S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가 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니까가 동사가 되겠죠. 무엇이 SC가 되겠습니다. 의문사죠. 의문사. 자, 그 다음 영어를 살펴보면은 What's today's special? is today's special이 S가 되겠습니다. is가 V가 되겠고 What SC가 되겠습니다. S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어를 보시면 쿄노 오스메가 S가 되겠네요. S. 그 다음에 데스가가 V 동사가 되겠고 난 SC가 되겠습니다. SC. 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진티엔드 차이푸 S가 되겠죠. S, C가 V가 되겠고 썸머 SG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를 보면은 까꼬에 시보드냐즈 물류데스. 자, 동사가는 여기 없습니다. 자, 시보드냐즈 물류더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까꼬에가 SC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비동사, 러시아에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의희들과 문법 내용, 진텐더 차이프 제가 안 했네요. 그 다음 여기에 시보드냐 블루더 똑같습니다. 시보드냐 블루더. 자, 그래서 무슨 의미는 오늘의 요리 Today's Special. 자, 쿄노 오스메, 그 다음에 진티엔드 차이푸, 그 다음 시보드냐제 물류다. 자, 이렇게 의미들과 문법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원어민의 발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What's today's special? What's today's special? What's today's special? 今日のおすすめは何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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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天的菜谱是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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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кое сегодня блюдо? Какое сегодня блюдо? Какое сегодня блюдо?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Goodbye, have a nice day. Hi, 오쿄치켓데. How the June in Jintian Weekies. We, Bonjourne. Si, Ketengam Buen Diaz. Tenang Bong Zia. Si, Zia, Buona Giornata. Udat Nobod Dinaz. Ja, einen schönen Tag noch.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